왜 이렇게 열광 갈까요? 아, 저도 너무 궁금해요. 외모도 그렇고 뭐 연기력, 연기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. 이민호 씨가 연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숨만 쉬고 계속 보게 하나? 돼요. 이상하게 이게 안 멈춰져요. 안 돌려져요. 예, 안 돌려져요. 의외로 그런 좀 편견들이 있잖아요. 그 외모가 뛰어나면 좀 연기력이 약할 수도 있다. 네네네. 그런데 그 외모 플러스 연기력까지 있고 이거 남자가 봐도 너무 부럽더라고요. 그냥 그렇죠. 키면 키, 이목구비에 지금 만찐남이라고.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외모가 이제 인기 비결이다. 이민호 씨를 한 번도 안 봐서 팬이 안 된 분은 있어도 한 번 보시면 진짜 팬이 안 될 수가 없다. 예, 확신을 합니다 저는. 참 이 멘트가 어디서 약간 라임을 약간 써먹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못 믿겠어요. 제가 아, 진짜라니까요. 제가 홈쇼핑에서 한 얘기인데요. 아 진짜요? 저기 한 번도 안 먹어본 분은 계시지만 한 번만 드셔보신 분은 없다라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. 내가 우리 김치팔 때 맨날 그 멘트 하거든 근데. 아니 근데 진짜 딱 맞는 표현이잖아요. 네. 맞습니다. 네, 진짜 맞죠. 자 그러면 영상 준비하셨죠? 자 보겠습니다. 것과 첫인상이 좀 다른 그 이미지? 이민호 씨를 딱 처음 보면 선이 딱 정확하고 되게 남성스럽겠다. 그래서 이제 막 지영아 네가 가서 해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. 어 민호 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막 어 잘 지내셨어요 막 이렇게 딱 만났을 땐 너무 털털하고 너무 천진난만하고 너무 순수하고 약간 그런 느낌? 인터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팡 하더니 조명이 촥 나간 거예요. 근데 임노 씨가 그걸 살리시려고 탕 살려서 이렇게 탕 터지고 나니까 어 제가 막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. 그랬더니 임노 씨가 아 우리 드라마 너무 잘 될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뭐 미안해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금 더 한번 돌려서 약간 츤다레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어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그런 느낌? 그냥 진짜 옆집에 아는 되게 잘생긴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소탈함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아마 입대 전에 팬미팅을 하고 군대를 가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팬미팅 사회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아 그때 연애가 중에 생방이 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겹쳐가지고 못해서 뭐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. 게릴라 데이트 같은 거 하면은 팬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아 이래서 이민호 하는구나.